네, 이번 작업은 포칼 유토피아 M 시리즈. TBM 두조, 그다음 6WM 두조. 이한 조는 이제 월요일 날,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오늘 저녁에 이제 스피커를 교체하기로 돼 있고요. 그다음 요거 한 조는 이제 월요일 날 교체를 돼 있습니다. 이 포칼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인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포칼도 물론 이제 그레이드가 많지만 중요한 거는 스피커를 하나만 한 번에 딱 바꾸고 끝낼 것이냐, 안 그러면 한번 바꾸고 난 다음에 또 업그레이드해서 자꾸 중복 투자 하느냐에 관건 남아 있는데, 이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갈아 놓으면 중복 투자는 없습니다. 왜냐면 유토피아 라인에서는 그 울티마 바로 밑에 거, 그러니까 최상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울티마는 어차피 뭐 가격도 워낙 세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덤벼들기는 좀 그해요. 왜냐면 가격이 한 22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요거는 가격이 챔버까지 하게 되면 약 4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스피커는 이렇게 한번 딱 갈아 놓으면 두번 다시 손안 대고 계속 쓸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어요. 요게 좌석에 뒤에 아마 보시면 알지만 이 댐퍼가 일반 것들은 보이스 코일 인치가 이렇게 작아요. 한 2인치 정도. 내가 볼때 요거는 보이스 코일 역시 넓이가 한 4인치 정도의 보이스 코일 넓이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냉각이라든지 어떤 소리의 그 파동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열이 상당히 안 나는 스피커입니다. 일반 좌석들은 우리가 문에 들어가 있어서 잘 모르지만 조금 구동하다 보면 좌석 열이 나요, 코일 때문에. 근데 얘는 냉각이 아주 잘 되는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인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스피커하고 조금 다른 점은,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스피커는 요런 쇠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마스터였는데, 야 같은 경우는 물결형 파도형이죠. 요런 어떤 기술들이 집약이 돼서 베이스를 좀더그 아주 뭐 딱딱하게 그렇게 치는 게 아니고 약간 풍부하게 치면서 보컬은 아주 뉘앙스 있게 나와요. 예를 들어 드럼을 때린다면 드럼의 그 색깔까지도 정확하게 잡아내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요게.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칼 TBM 투입합니다, 요게. 여기 보시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것도 맨날 역돔입니다. 이렇게 볼록 튀는 걸 돔이라고 그러고 반대로 돌아가는 역돔이라고 그래요. 역돔은 한 15년, 20년 전에 아마 TLR 스피커라고 아실 겁니다. 그 TLR 스피커 개선을 받아서 다시 업버전해서 좀더 작게 만들어내고 아주 뭐 널리트한 그런 제품이에요. 이게 정말 잘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투이타의 색깔은 트라이앵글 쪽, 아주 밝은 대역을 좀더 디테일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피커 앞으로는 계속 아마 제 집의 그 주력 모델이 될 겁니다. 이게 포칼 M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샵이 한 6대분 정도가 벌써 한몇 달만 나왔고, 요거 두 대분이 또 진행이 되면 아마 울산 지방, 경남 지방에서 최고 많이 저희들이 판매를 해보고 가장 많이 만져보고, 그다음 색깔을 정확하게 알수 있고 튜닝 포인트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트위터에 대한 튜닝 포인트하고 미디에 대한 튜닝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세팅을 하면 좀더 좋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반 스피커를 갈듯이 그렇게 갈아서 주파수 튜닝을 맞춰서 하면 안 됩니다. 포칼은 포칼만의 튜닝 주파수 따로 있고 분명히 세팅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세팅을 해야만이 정확한 소리가 날수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일반 뭐 싸구려 스피커 80만 원, 100만 원짜리 달다가 그냥 이거 달아서 막연하게 소리 잘 나오겠지, 그런 마인드로 다가서면 실패합니다. 이거는 주파수를 할때 차에 따라 물론 다 달라요. 어떤 차는 3.5kHz, 어떤 3.7kHz, 3.6, 뭐 3.4, 3.2, 차에 따라서, 그 다음에 미드베이스와 트위터의 높이에 따라서 주파수는 다 달라져야 되는 거를 참고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달았던 주파수니까 뭐이 스피커도 같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항상 차와, 그러니까 차에 달았을 때 트위터와 미드 거리가 얼만큼, 20cm냐, 40cm냐, 60cm냐에 따라서 위상각도의 소리 변화는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주파수 가지고 얼만큼 다 커버를 하냐에 따라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노하우고 기술입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 작업하고 난 다음에 그 사진을 찍어서 다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까 되려나? 저 어떻게 전문가라고 생각하나? 아, 화요일날 원래가 작아진다고. 이상 하면 똑같네 있잖아. 똑같은 스피가 도대체 작아야 돼. 뭐가라 저게 많이 나가요. 그 차는 부산에서 내려와요. 스마트키 네. 이건 봐봐요. 응? 네? 이건 봐. 네. 이건 모르겠다. 이건 모르겠네. 이건 모릅니다.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내 저 집에 있던 거 들어 왔거든요. 전도 해봐. 따로 못 갖고 와야지. 개조가 돼. 아, 김으로 마음에 안 들어. 엄마가 안 돼, 엄마. 찍어놨던 누가 건드려가지고 하나를 찍고 하나를 찍고 있어. 뭐야 도대체. 근데 도시로 갔구나. 응. 이런 식당이 있으면 도시 안 있는 거야. 아니 왜 그거 말고 있잖아. 그럼. 처음에 포시 있잖아. 이건 어디서 쓰는 건데? 그건 내 생각에 쓰는 거야.
그, 저 베이 색깔 같은 거 하나 있다고 보면. 깡통은 아니네. 좀 붙여놨네. 두드리지 말라니까. 민감한 차도 좀 말라니까. 왜 그러냐. 두정대 맞아. 다음쪽 들어가라고. 두정대 있어. 군당 들어가라고. 군당 들어가고 떠났지. 그러니까 떠났잖아. 사장님, 사장님 그 선장 어디 댕기시는데? 어? 양 선장님입니까? 뭐가? 네? 뭐가? 뭐가 선장? 왜? 아, 혹시 아는 분 내가 있나? 아, 선장이야. 선장 양 사람 많지. 아니 아니 그 저 신부님. 아, 신부님? 네. 누구? 아니 그 저 무거는 모르니까. 무거 검사 뭐 알지? 하나 줄까요? 아, 하나만 해봐. 아, 예, 네.
은답은 24만원입니다. 비싼 겁니다. 은, 은. 좋은 거 아니고. 좋은 겁니다. 적어놨잖아. WPT. 보이나? 보이나? 네, 24만원입니다. 이 색깔 틀려. 완전 색깔 틀리지. 라이터 문제예요. 주인공입니다. 저도 주인공 꼽았잖아.
아니, 오늘 주인공 아니고, 이게 더 주인공 아니고. 농노장 꺼라, 농노주. 에이, 씨발, 쫓겨나기. 우리 비자는 잡아봐. 너무 비싸지.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웃겠다, 그죠? 진짜? 십자도 일자 십자 아니 내가 이 일자를 일자 십자가 일자로 일자 또 찾아 헤매나. 아니 참 내가 진짜구나. 항상 위로 올라가죠.